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3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며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러나 갈 때까지 참 세세뭉틀어 영원히 또한 우리 자선만대 가정식구마다 끊어지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등불이 모든 생활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을 길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루었던 모든 믿음을 다시 찾고 올라가지 나태했던 것 다 물리치고 정말 굳은 각오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꼭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장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평안교회 전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활의 어둠의 부조리를 캄캄한 지도받은 죄의 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한 말씀에 등불로 그날 갈 때까지 늘 비춰 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에 기쁨과 만족과 편안과 모든 원한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오늘 말씀 받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들고 은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